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최인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중국이 유로 지역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약속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3% 안팎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기관의 매도 물량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수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있고요. 전화 1599-777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두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두 분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날이네요. 그 두 분께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 두 장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다소 주춤해진 양상입니다. 장 초반 강하게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꿨고요.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약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16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현재 일제 3% 안팎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 국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오늘 현재 상승폭이 개장 초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지만 162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1,700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400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했던 외국인이 현재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92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일째 오르면서 48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9포인트 오르면서 4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9포인트 오른 48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 근처에서 조금씩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포인트 오른 483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77억 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은 오늘도 사고 있지 않는데요. 외국인 74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19억 원 소폭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21원 하락한 12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6원 내린 1208원에 출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12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또 여기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주가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럽발 악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출렁였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0.7%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금융이 1% 오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3%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멀어졌던 외국인들이 장 초반 잠깐이나마 매수하면서 그동안 주도주였던 IT주와 자동차주가 오늘 시장에서 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 이노텍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역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쌍용차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되는 날인데요. M&A 기대감에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현재 0.7%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한일 이화와 한라 공조도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 항공주가 이틀째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의 경우는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1%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4% 크게 오르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6% 오르고 있고 세계투어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있었던 헌재 판결 소식에 오늘도 이틀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배아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젠벡스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NK바이오와 이주앱 지수가 6%, 7%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3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반전,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 급등입니다. 오늘 장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 5거래일 동안 100원 이상이나 올랐었죠. 어제여서 오늘도 급락하는 흐름 보입니다. 12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반등했고 북한발 리스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새로운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엊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다져졌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네. 반등 정도로 봐야 하는 건지 최근의 흐름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최근에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1600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어제 호재가 있었죠. 어제 최근에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의 조종 역할을 했던 중국이 유로존 채권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조종의 빌미가 됐었는데 어제 거기에 대한 부인 발표가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장을 보실 때는 최근에 162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러한 그 회복 과정이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우구심이 좀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악재인 그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절한 비중을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장을 보실 때는 아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그 외국인 주도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지만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외국인이 약 6조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과연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 전환하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어제 금감원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관한 그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월까지 약 6조 원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유럽계 자금이 약 3조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그 유럽계 자금이 약 3조 8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약 3조 원의 외국인의 유럽계 매도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 금융시장에 따른 그 유럽계 자금의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렇게 보였으나 지금은 약간의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의 그 매매 패턴의 그 변화도 조만간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고 최근에 이제 장이 좋아서 기대감이 부풀었었는데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쪽으로 그러니까 현금화 하시는 방법 쪽으로 또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6조 원 이상 매도세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 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향후 이제 또 주식 쪽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앞으로는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여전히 최근에 그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이 IT와 자동차 업종입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IT와 자동차 업종과 그 관련주들이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가장 먼저 빠른 그 반등이 나타날 그 종목은 IT와 자동차 관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 중국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예.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게 어떻게 시장의 하나의 이슈였는데요. 오히려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보다는 국내 본토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결산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 그 연합가기라는 종목이 그 분식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그 시장의 신뢰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도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약 11개의 기업에 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국 기업을 전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11개 기업 중에서도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실 때는 그 포커스를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측면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투자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1개의 중국 기업 중에서 중국 온양자원이나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중국 엔진 집단, 차이나 하우란 그 네 개의 기업으로 압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하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주도주인 IT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그간 급락했던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나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중국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양주 연구위원님께서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오늘은 그 심팩이라는 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의 주도주가 IT와 자동차 업종입니다. 워낙 그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심팩이라는 회사는 그 프레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 심팩의 전방 산업이 다름이 아닌 IT와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IT 특히나 LCD 그 패널을 만드는 그 부품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우 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로 프레스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IT와 전방 산업이 IT와 자동차고 실적 개선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상당히 주가가 빠른 속도로 복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수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 2009년 1분기 시점으로 기준으로 볼 때 수주 잔고가 약 15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주 잔고가 약 9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약 매출액이 412억 원,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상당히 전년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그 투자 포인트로 볼 부분이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회사 중에서도 그 합금차를 생산하는 신팩 ANC의 지분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회사인 신팩 ANC의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지분법으로도 상당한 그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은 상사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로 볼 때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적정 PER이 약 10배 정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이 약 4,760원대인데요. 목표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EPS 6,610원에 그 PR 10배를 적용을 해서 6,1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 때인 그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심팩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4,76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6,100원 주셨고 손절가는 4,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서일규 소장님을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예, 코스피가 1620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오늘장은 역시 그 단기 기술적 반등에 일단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완벽하게 잡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 그런 그 첫 번째 이유로서 일단 장 초반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 소폭 매도하는 지금 공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제가 어제부터도 강조 드렸습니다만은 그 수급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 마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로서 오늘 지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겠고요. 맞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해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발 악재가 전부 진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도 진정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진정화되기 전까지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고 일단은 짧게 164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이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홀딩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현금화시키면서 반등시 현금화시키면서 다음 주 전략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바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10거래일 연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아주셨는데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서 소장님. 네네. 네, 오늘 장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오늘 장은 일단 그 지수 관련주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차익 실현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스닥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급등주 중에서는 지금 뭐 우리 투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지금 6월 9일날 나노 재발사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위성 천리안 그 발사 기대감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그 우주항공 테마가 지금 오전장의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장주가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가 대장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적으로 이제 AP 시스템이 이제 부대장주로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 비츠로시스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풀려서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10%대에 눌림을 지금 주고 있는데,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지금 10%대부터 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소량만 비중 10%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를 요 종목은 이 테마는 이제 한5% 정도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매수가 대비 비츠로시스를 10%대 정도 잡으셔가지고 손절가 5%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게 맞고요. 소량만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지금 6월 9일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약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테마는 상당히 좀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물렸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충분히 눌러줄 때 매수를 분할로 천천히 비중 10%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는 비츠로시스, 부대장은 AP 시스템,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주항공 관련주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7% 급등이죠. 165포인트 상승한 9,805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이 유로 투자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본 증시는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4월 수출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넘어서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0.9%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0.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6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 급반등 영향으로 항셍 지수, 홍콩 H 지수 역시 2%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아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2% 상승한 9,805.46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미 증시가 급등으로 장 마감을 했던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다시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만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전 발표 있었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3월 1.2%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치였던 1.4%보다도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 있었던 4월 실업률 또한 5.1%로 전월 5%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다른 증시보다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못했던 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강하다는 언급과 함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일본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9,800선이 오후장에도 지지가 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현재 엔달러 환율은 91엔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중국도 오름세네요? 예, 중국 본토 지수 또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66% 상승한 267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주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발표된 부동산 조정 정책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40에서 50% 정도 가량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의 상승세를 고려한다고 했을 경우에 고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8%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언급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던 만큼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 지수 증시가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 강하게 낙폭을 키웠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 유입 또한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이러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현재 2670포인트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2650과 2700선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 또는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관련된 내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아, 증권주인데,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매수 가격은 21,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60% 됩니다. 21,500원에 60%를 사셨습니다. 최근에 사신 건가요?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된 그 사고 막 팍 빠지세요. 이 뭐 사고 바로 빠지선. 예, 지수가 올라가야 증권주도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 최근에 증시가 많이 급락하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그 증권주 중에서도 약한 것 같고. 예. 볼 때는 뭐 거의 산업은행 계열사로 가는데 뭐. 지수가 올라가도 내려가고 내려갈 때 또 빠지고 뭐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거든요. 방송 보고 이제 이래 사고 팔고 하거든요. 예, 어제 오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대우증권의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나 설정해 보면 좋을지 손절 라인까지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네,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우증권은 그 가장 대표적인 증권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그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증권주의 그 약세 흐름이 뭐 지속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그 증권주 중에서도 좀 상당히 우량한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전화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산업은행 계열사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그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특성이 상당히 강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우증권의 주가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 대금이라든가 고객 애탁금의 흐름에 따라서 또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약하고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권 업종이 시장에서 그렇게는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약 그 매수가가 약 2만 1,300원 정도에서 뭐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아마 이 정도 국면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아무래도 증권주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강한 반등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수 반등은 그 상승 전환의 추세라기보다도 그 기술적인 단기 반등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보이지만 매수하셨던 가격대 약 2만 1,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보시니까 상당히 편입 비중도 약 60%로 상당히 좀 많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매수 가격 근처에 오셨을 때는 다시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만 1,000원 선까지 반등했을 때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방법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어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보성 파워텍이었죠. 휴대전화 뒷번호 4960님께서 정말 답답합니다. 초보인데요. 꼭 진단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만 4천원이시고 5,40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60%. 이분도 역시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네. 예. 상당히 좀 비중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가 약 3,700원인데요. 그 매수 가격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실폭도 좀 상당히 크실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답답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수혜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과거에 주가가 상당히 올해 연초부터 그 1,000원대에서 약 8,000원대로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 배경에는 그 UAE 그 원자력 발전 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그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최근에 그 요르단 그 원자력 수주권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가 입찰해서 탈락이 되는 그런 좀 일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특별한 테마주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요르단 이외 지금 터키 쪽의 온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5,400원대 다소 좀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터키 온전권이라든가 어떤 그 주가가 올라와서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은 약 4,7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수익률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보성 파워텍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네오위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12,700원에 70%를 사셨다고 했는데요. 너무 떨어져서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하고 매도 시점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네오위즈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뭐 매수 가격이 12,7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약 예. 한15% 정도의 그 손실이 좀 나가 신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편입 비중이 약 70%로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네오이즈는 네오이즈 게임즈와 그 네오이즈 인터넷의 그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배당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네오이즈 게임즈의 그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이제 다음 달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예. 그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임 중에 그 피파 온라인 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 피파 온라인 2라는 게임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그 훌륭한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뭐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기준으로 그 현금성 자산이 약 1,36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시가총액은 약 960억에서 70억 정도, 1,000억 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그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이 그다지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한 시점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고점 수준이 한 13,800원 그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신 가격에 대비해서 한15% 정도 손해보고 계신 분들 최근 장 속에서 뭐 다반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오위즈 들고 가신, 조금만 더 길게 들고 가신다면 매수하신 가격은 물론이고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5121님께서 영풍 정밀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9,800원에 사셨고요. 5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기업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예.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올해 연초에 시장에서 이슈화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형 밸브나 펌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재무구조를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약 26%밖에 안 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1,500%가 넘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곧 고점이 11,850원을 찍고 지금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영풍정밀의 전방 산업이 플랜트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수가 좋더라도 이게 몇 가지 안 좋은 업종이 있는데요. 뭐 금융업종이라든가 은행업종,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계업종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491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올 연초에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작년에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가 수주가 일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플랜트 기자재로 저 어떤 수주라든가 발주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플랜트 기자재, 국내 플랜트 기자재 업체가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쪽으로 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지 영업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제 일단 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편입 가격이 9,800원이면 정말 그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정말 그 선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 목표가로는 한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 가격까지 오면 일단은 한 번은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재차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풍 정밀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식이 쌓이는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단기간 내에 주가나 거래량 등의 기술적 지표에 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모닝 트레이딩, 2번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자, 이 기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